우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1장에서 10장까지 결론 부분이 되죠. 예. 제사장이 계시고 온전하고 더 나은 제사를 지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10장 19절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지성소로 나가십시오. 보좌 앞으로 임재 앞으로 들어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예수님 피공로 의지해서 담대하게 가십시오. 입장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이죠. 나가면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 입절 그랬죠. 자기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가고 영생을 얻는 길, 생명의 복을 받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나갑시다 하는 것이 유명한 말이죠. 예. 21절 위대한 제사장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22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인간은 어렵단 말이에요. 죄 있는 인간은 더군다나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란 분이 와서 피의 속죄를 들이심으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 엄청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기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이루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새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도록 했어요. 참 마음으로 나갑시다. 우리의 모든 기도 근거가 되죠. 예수님 피 때문에 담대하게 나갑시다.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죄에서 깨끗함 받았고 맑은 물로 씻듯이 보혈로 깨끗이 다 씻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9장에서도 피뿌림에 대해서 계속 나왔죠. 예. 9장 10장 피뿌림을 얻었다. 자, 나갑시다. 그런데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안 나가면 자기 혼자 지금 불안하게 또는 방황하면서 혼자 있는 거죠.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품 안으로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피 때문에, 그렇죠?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갑시다.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나가십시오. 23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약속 말씀을 꼭 지키는 신실한 분입니다. 이 믿음, 그 약속 굳게 붙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죠. 왜? 약속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되죠. 왜? 확실한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의 약속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어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감사도 고백하고 내가 한 고백,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 굳게 붙으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방어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갈 천국길입니다. 이 약속과 소망을 굳게 붙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네가 뭐 됐냐, 네가 뭘 가지고 왔냐, 무슨 자격으로 말한다면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주님이 길을 열어놔서, 그렇죠, 주의 피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품 안으로, 임재 안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의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아니 주님의 품 안으로 나갑시다. 반드시 그분의 임재로 감싸 주실 겁니다. 생명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자, 나가자, 굳게 붙들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하면서 선을 행하도록 격려합시다.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산 사람은 남에게 선을 행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며 살도록 격려합시다. 왜 격려가 필요할까요? 낙심한 사람이 있고 두려워한 사람이 있고 회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형편이 힘드니까. 예.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져 있고 그분이 임재하고 품어주시다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갑시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세요. 이렇게 고백해 주고 격려하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는 엄청난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사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견고하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24절, 언제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돌아보며 그렇게 하느냐, 모여야지, 만나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 만났을 때 예배를 통하든 기도를 통하든 말씀을 통하든 서로 모여서 격려가 되든 위로가 되든 힘이 되든, 그래서 모임이 굉장히, 모임에 빠지면 자기 혼자는 그렇게 가족이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딴 생각하게 되고 다른 모임에 가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되고, 예.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서로 격려해서, 예. 그래서 오늘 24절 25절도 중요하죠. 돌아보십시오. 모이기를 권면하십시오. 일단 그 사람이 주일날 못 나왔다, 예배에 빠진다 그러면 못 하겠느냐, 얼마나 신앙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가자, 내가 말씀을 깨달든 못 깨달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일단 자기 시간 관리,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주 급하지 않는 것은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모임, 밤낮 모여봐야 사람은 그 수준입니다. 얼마나 나오겠어요?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임을 가장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죠. 왜?
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까, 은혜 받아야 되니까, 임재가 필요하니까. 나도 그러지만 다른 사람을 격려가 돼요. 여러분 한 두 서너 명 앉아있어 보십시오. 힘이 빠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몇 명이 더 붙으면 힘이 생겨. 목장 예배도 그래요.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가는 것이 내 유익도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좋으라고 나가는 겁니까? 나도 물론 좋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아멘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그 교회 목사님을 가장 잘 대접한 건 뭐냐? 잘 앉아주는 거야. 내가 나감으로 목사님이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썰렁하니 암담하고 그러면 목회자도 굉장히 맥 빠지고 힘 빠지는 거예요. 리더를 가장 격려하는 건 뭡니까? 참석해 주는 거지. 근데 뭐 바쁘다고 그러고 늘 받고 그러고 두 서너 명 앉았으면 리더는 야 내가 뭐든 못한 게 그럴까? 나를 무시해서 그러나?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나? 내가 싫어서 그러나?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 그러고 이제 나중에 가면 내가 안 하고 딴 사람이 하면 낫겠지. 이러고 막 주저앉게 된다. 신앙은 히브리서 9장 10장 뒤로 물러가면 절대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서는 후퇴하면 자꾸 후퇴가 돼요. 왜? 마귀가 더 방해를 하거든.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 지금까지 지금 히브리서 전체 특히 7장부터 제사장 쭉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고 가까이 가라 그 말이지. 붙들어라 그 말이지. 그리고 서로 돌보고 격려해라. 그래서 24절을 히브리서에 우리 프랑카드로 붙여놨어요. 예. 신앙생활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때로는 돌아본다는 것이 내가 일하면 귀찮아 안 할까? 그죠? 주일날 안 나오면 돌아보고 연락도 하고 만나도 보고 뭔가 지금 신앙이 지금 삐그덕한 거예요. 그게 주일날 안 나오고 어디 갔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 뭐가 병들거나 지금 시험이 온 사람이지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더 트럼프에 빠져요. 바로 만나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선하게 살도록. 그렇죠?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예. 가야 복을 받고 생명을 얻으니까요. 예. 자, 26절 이하는 하나님의 교제 안에 안 들어와.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가. 은혜를 받고도 계속 배교하고 짐짓죄를 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다. 엄청난 이 악인들을 태울 불이 있다. 아주 무지한 두려운 말씀이죠.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자, 배교하거나 은혜를 알고도 죄를 지면 결과는 엄청난 심판이다. 무서운 불이다. 모세의 율법책에도 순종 안 한 사람 어찌했습니까? 사형하고 죽였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배신한 사람 어떻겠느냐? 언약의 피를 무시했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 더 큰 벌을 받는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신앙을 버린 것은 그의 피를 무시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한 것이. 배교자 히브리서는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는 책입니다. 좀 어려워서 핍박이 오니까 너무 세상살이 힘드니까 많은 사람이 배교자가 나와요. 왜? 믿다가 그만한 사람 엄청나죠.
시험 들면 그만두고 누가하고 싸우면 그만두고 빚지면 그만두고 뭐 엄청 많죠. 그리고 한 번 또 그런 사람은 꼬라면 풀어지질 않아요. 그냥 10년이고 막 5년이고 안 나간 사람이 있죠. 30절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니까 물론 사랑도 많으셔. 그러나 한 가지만 아니죠. 공의와 심판은 분명하다. 죄인은 죄값을 받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것을 무서운 줄 알아야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돼. 심판과 멸망, 심판과 지옥은 무서운 거다.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종이 되지요. 예. 그래서 26절 이하는 그한 배교에 대한 경고,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32절은 뭡니까? 이제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하고 꿋꿋이 살아왔다.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밖에서도 그렇고 내 안에도 그래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냐? 이렇게 꼭 바쳐야 되냐? 수 없는 시험이옵니다. 밖에 사람들이 얼마나 응원하겠어요? 다 헛소리하죠. 신앙은 보이지 않은 계속된 싸움입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마지막 계시록 쟁투지요. 더 큰 싸움이 있어요. 신앙은 끝까지 싸우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일곱 교회 이기는 자를 계속 강조해요. 흐물흐물하고 그냥 맥이 빠지고 마음이 약하고 뭐 그럼 좀 어려움 당하면 그만두는 거지. 43절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렇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34절 손해를 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뺏기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 아닙니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믿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34절 더 좋고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 뭐가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 사그러지는 거죠. 35절 그러므로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오. 왜? 하다 보면 또 맥이 빠지고 시험 들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격려를 받고 엄청난 예수님이 해놓으신 귀하신 것을 갖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십시다. 더 큰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6절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왜? 인내 없이는 열매가 없으니까요.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교인 중에서 내가 요즘 어려우니까 누가 나를 못 살게 하니까 하나님들 안 도와준 것 같으니까 내가 무슨 손해를 봤으니까 하고 믿음을 놓으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회의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도 이제 그만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또 그런 인간의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왔으면 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리 뭐라도 돌아가. 37절 인내하고 어려움을 겪게 할 이유가 오실 그분이 곧 오신다. 결코 늦게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주님이 곧이 오신다는데 몰라요. 그때는 모두 다 손을 놓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48절 믿음으로 사는 게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뒤로 물러나면 기뻐하지 않는다. 한 발짝도 물러갈 생각도 안 해야 돼요. 물러가면 자꾸 핑계가 생겨요. 점점 위축돼요. 점점 약해져요. 신앙은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버림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11장 믿음의 신뢰들을 믿음의 포위된 인물을 쫙 기록하죠. 11장이 엄청난 장이죠. 예.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책들이죠. 자, 하나님, 오늘 11월 18일인데 10장 말씀은 귀한 말씀이에요. 뭐 새벽에 오신 분들이 뭐 그만둘라고 오신 분이 얼마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임재 가운데 나가십시오. 마귀는 네가 못해가지고 자격을 묻습니다. 자책감을 줍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너 같은 놈이 자꾸 포기하게 만들죠. 예, 오늘 예수의 피로 새로운 길을 열었으니 그분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거죠. 이걸 누가 합니까? 제사장 다리를 놔준 분이 하신다. 어떻게 가까이 나갑니까? 품 안으로 가야지요. 보혜를 지나서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갑니다. 위로가 있고 새로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의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새 먹고 건강 없습니다. 예. 이 땅에 살지만 할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몸을 찢어서 참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시기에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아니 주님 품에 품어주세요. 주님의 생명으로 임재해 주세요. 성령으로 임재해 주세요. 위로의 성령, 생명의 성령, 치료의 성령,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깨끗함 받고 강건함 얻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크게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증거하며 희망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잠시 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격려받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은 참되시고 약속은 꼭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돌아보고 선을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모임에 잘 나오도록 모일 때마다 은혜 받도록 모일 때마다 깨우침을 받도록
격려를 받고 말씀 받고 믿음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에 귀한 예물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남아나요 성령에 충만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에서 바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 중에도 자기의 감사와 십일조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을 받으시고 예수님 공로만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